요즘 국내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요, 하이테크 기업이 아니라 전통 산업 기업들이 머신러닝을 클라우드로 활용해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손쉽게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로 인해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그 다음에 기업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을 보면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IT 기업들, 큰 회사들, 특히 모바일 서비스나 웹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뭐 유통, 건설, 제조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네. 이미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사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팀을 만들고 세팅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회사들인데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쉽다는 거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는 거네. 네, 제 생각에는 향후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 말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불게 산업에 못하. 있던 네,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그런 도입이 빨리 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혁신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 우리 지금 뭐 IT라는 것이 뭐 컴퓨터 IT 이런 것이 70년대 꼬마꼬마나 80년대부터 이제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분야 IT가 다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모든 분야에 AI가 네.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 접근성이 좋으니까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겠구나. IT처럼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오겠구나. 네. 그걸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아마 많이 존재할 겁니다. 특정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AI를 그렇죠. 고민은 있는데 또 팀을 구성을 해야 되나 몸값도 비싸다는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AWS라는 회사 자체가 그 아마존의 어떤 고객 지향의 그런 마인드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지향점을 저희가 잘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네. 정말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고 있다, 나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뭐 얼마 전에 썸밋에서 저희가 발표한 고객들 또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런 회사들이 뭐 스타럼이나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전통 산업에서 그 클라우드를 접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놀랐던 게요. 네. 이제 2018년도 그 리인벤트 국내 행사 네. 유튜브하고 네. 올해 거를 보니까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놀란 게 그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야 올드 컴퍼니라고 해야 되나 네네. 전통 그 어떤 그 강자들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나와서 사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네. 저 놀랐어요 저도. 네. 그래서 네. 그런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아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배우실 수가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석사님 그 보니까 AWS 서비스가 AF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매년 기업수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소화하세요? 다 소화 못하고요. 일단 네, 다 소화 못하고 사실은 이제 에반젤리스가 하는 역할 중에 네.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잘 빨리 캐치하는 그런 능력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해왔을 때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크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새로운 뉴스가 계속 뭐 매주 나오고 네네네. 또 서울 리전에도 런칭되는 서비스나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검색을 통해서 빨리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군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호기심을 잃어버린 순간 네. 완전히 일이 돼버리는 거죠. 엄청나. 네. 그렇죠? 재미 없어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와, 그것이 비결이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